안녕하세요, 김환영입니다. 이제 제가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찍어놓고선 그걸 소렌토 하이브리드라고 잘못 말씀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보니까 위장막이 씌워져 있지만 뭐 완전 산타페예요. 깜빡이 위치나 헤드램프 위치나 이거 그냥 산타페잖아요. 대체 이걸 어떻게 소렌토라고 했지? 그냥 제 마음이 바라는 대로 그냥 믿어버린 것 같아요. 말이 길면 변명이 되겠죠. 두말할 나위 없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당연히 저 큰 차 텔루라이드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앞차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훨씬 크니까. 그런데 잘 보니까 텔루라이드가 아니라 이 차가 바로 소렌토 후속이었어요. 소렌토가 이렇게 커졌다고? 소렌토가 전에는 산타페랑 비슷한 크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차이가 아주 커졌는데요. 이게 텔루라이드를 한국에 좀 안 팔려고 혹시 소렌토를 롱윌베이스로 내는 건가요? 어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기억력이 나빠서 전 좀 맞아야 해요. 사실 위장막이 씌워진 차는 제가 잘 봐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달아주셔서 매일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직접 찍으셨다는 위장막 차량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차는 뭘까요? 이민남님이 현대차의 신차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이거 현대차 아니죠. 중국 회사 자동차인데요. 가죽이나 마감이나 이런 게 현대차 못지않거나 오히려 더 나은 면도 있어서 당연히 현대차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중국차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중국차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게 더 싸게 치고 품질도 훨씬 좋으니까요. 이건 우리나라 주요 부품사가 테스트하는 자동차라고 보면 되겠죠. 멋있긴 하네요. 이 정도면 중국차 한국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 네, 이건 중국형 K3라고 보면 되겠죠. 나름 공격적이어서 멋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좀 팔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찬빈님께서 메일 제목에 X시드라고 적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욕인 줄 알았어. 크로스시드 보내주셨네요. 아 근데 유럽에서도 그때 X시드라고 하긴 하더라. 이게 뭐라고 발음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크로스시드라고 할게요. 크로스시드는 유럽에서 제가 잠깐 앉아봤거든요. 이거 영상으로 찍어 올리면 좀 관심 있을 것 같지 않아요? 피디님 저 이거 영상으로 좀 찍어 올릴 수 없나요? 우리나라에 없죠.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봐야지. 자 여기 설문조사 여기인가? 설문조사에 관심 있다? 관심 없다? 이렇게 설문조사 한번 올려볼게요. 요거 관심 있다 나오면은 편집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김진기님이 보내주신 이 강남구청장 번호판이 붙어있는 이 차는 뭘까요? 무척 각져 있고요. 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차가 있네요. 위장막이 붙어있는데 이게 위장막 같지가 않고 무슨 사파리 들어가는 자동차 같아요. 그죠?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레터비라는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는 이재훈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이 차에는 시험주행 중 안전거리 확보라고 써있는데 굳이 이렇게 써야 되나? 이거 무슨 반자율 주행 기능 같은 거 이런 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이 차 번호판을 보면 인천 부평구청 번호판이죠. 여기는 한국 GM 공장이 있는 곳이에요. 차는 어쩐지 작은 CUV 같이 생겼어요. 저는 이 차가 뭔지 전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들 뭔지 아신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김길류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뷰익 앙코르가 위장막 없이 거리를 돌아다닌다 이런 제보도 있네요. 뷰익 앙코르라는 차 아시죠? 아시죠? 네, 다 아실 텐데요. 원래 소형 CUV 쉐보레 트렉스의 형제차, 디자인만 좀 달라진 차입니다. 뷰익 브랜드가 다른 나라에선 잘 안 되는데 유독 중국에서는 정말 불티난 듯 팔리거든요. 준 프리미엄에 속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올해 상하이 모터쇼에서 이 차가 등장해서 지금 따끈따끈한 신차입니다. 그런데 뷰익 앙코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앙코르라고 하면 이 조그만한 앙코르를 말하는 거고요. 이 차는 잘 보시면 앙코르 GX라고 써 있어요. 앙코르 GX라는 차입니다. 트림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를 말하는 거예요. 앙코르는 GM의 소형차 전용 플랫폼 GEM, 잼으로 만들어진 자동차고요. 중국 상하이에서 생산해서 개발 도상국 위주로 팔리는 작은 차예요. 지금 미국에선 팔리지 않고요. 반면에 앙코르 GX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플랫폼부터 크기까지 모든 게 다릅니다. 플랫폼은 GM의 VSS F 플랫폼이라고 해서 트레일 블레이저하고
플랫폼을 공유해요. 이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사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랑 같은 차라고 보면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혼동될 수밖에 없는 게 옛날 이름을 그대로 쓰니까 이 차가 트레일블레이저인가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거 아니고요. 그건 이제 호주에서 팔리는 트레일블레이저, 그러니까 그 트럭인 콜로라도에다가 SUV를 씌운 거, 그게 트레일블레이저였거든요. 근데 앞으로 나오는 트레일블레이저는 그 차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전혀 다른 차입니다. 작은 소형 SUV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의 자동차가 GM에는 꽤 많습니다. 그게 똑같은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 전혀 다른 차에. 네, 어쨌든 트레일블레이저 내년부터 우리나라에도 팔릴 거고요. 이것하고 거의 같은 차가 뷰익 앙코르 GX니까요. 이 외관 디자인, 실내 이런 걸 보면 대략 트레일블레이저가 어떤 형태가 될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쉐보레는 베뉴급인 트렉스 내놓을 거고요. 셀토스급인 트레일블레이저, 이걸 한꺼번에 내놓게 되는 거죠. 피디님이 트렉스도 안 팔렸다고 좀 안 팔리긴 했었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소형 SUV가 늘어나는 거, 이거 소비자 입장에선 무척 좋은 조짐인 것 같이 보이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아 근데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이 비중을 보니까 엄청 많더라. 구독 버튼이 여전히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분들 여전히 78%라고 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두고두고 편합니다. 물론 팬들이야 뭐 당연하고, 뭐 안티도 사실 구독 버튼 눌러놓으면 악플 달 때 얼마나 편. 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이렇게 많은 메일 보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이해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혹시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기? 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